자, 여러분들 오늘 가볼 곳은요, 동탄의 따르시오라는 곳입니다. 뭐 주 메뉴들은 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홍어로드, 동탄, 동탄편, 홍어 삼합을 먹어볼 겁니다. 여기 메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어조림이나 홍어 말고 여기 굉장히 또 여기가 사장님이 목포 분이셔가지고 예, 제가 목포 쪽에 자주 보던 음식들이 좀 많이 또 보이네요. 특징이 지금 홍어 삼합이 55,000원이어가지고 이게 수입산인가라고 여쭤봤더니 국내산 홍어로 해가지고 삼합이 55,000원에 나오는데요. 예, 그동안 제가 다녔던 집들에 비하면 굉장히 가격이 좀 저렴함을 볼 수 있거든요. 국내산 홍어인데 이따가 음식이 나오면 한번 양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아, 그리고 제 옆에는 익숙한 분이죠. 아, 우리 애주가 참피디 형님. 예, 지금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가 동탄이에요. 동탄인데 홍어로드 하면서 그때 그 전에 참피디 형님이랑 거기 갔던 데가 놀부홍어였죠. 놀부홍어를 저희가 이제 리뷰하러 가기 전에 이곳을 먼저 왔었었는데 여기가 하필 그때 문을 닫았었죠. 맞아요. 예, 닫았어가지고 오늘 한번 좀 동탄 형님 뵈러 올 김에 해가지고 그때 못 갔던 이 집을 한번 좀 다시. 그 집은 많이 넓으신 거야. 자, 여기 동탄의 그 따르시오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뭐 신안 쪽에서 오는 홍어를 이제 사용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제가 신한은행스거든요. 아, 근데 우리 1차가 있었잖아. 여러분들 죄송한데 네, 제가 이미 알딸딸해요. 막걸리를 5병 먹고 와가지고 텐션이 조금 남다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홍어의 특징이 네. 제가 들으니까 뭐 많이 삭히지 않은 그런 또 홍어라고 해요. 아니, 저는 근데 잡사님이 맛있다 그러면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홍어의 신이시니까. 유튜브에 홍어의 레전드시잖아요. 아유, 갑자기 또 홍어로드. 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홍어를 전문적으로 리뷰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 없잖아요. 지금 뭐 제가 그런 네, 홍어로드. 네. 대홍여지도 만들고 아,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해서 55,000원. 홍어 양은 그래도 꽤 주네요. 색깔 딱 보니까 많이 삭힌 게 아닌 게 맞네. 네. 불긋불긋하네. 고기가 조금 적긴 한데 고기가 적네. 김치가 지금 굉장히 또 느낌 있어. 김치가 또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여러분들. 한번 맛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 기본적으로 고춧가루 소금 주시고요. 초고추장도 주시고 젓갈을 또 이렇게 주시네요. 젓갈 해가지고 한번 더 먹어볼까? 그거. 아. 취했어요. 아, 저희 막걸리 오늘 뭐죠? 자, 오늘 저희 먹을 막걸리는 지평 생 막걸리. 네. 제 좋아하는 막걸리. 지평 생 막걸리. 제가 서울 장수 막걸리랑 네. 이 지평 막걸리 두 개를 베이징 막걸리, 베이스 막걸리로 되게 좋아합니다. 아. 흔들어서 드시나요? 아니면은? 아, 저는 흔들어도 되고 안 흔들어도 되고. 네. 그러면 제가 흔들게요. 아. 형님은 안 흔들어 드시나요 혹시? 저는 이제 머리 아프기 싫을 때는 안 흔들어 먹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머리 아픈 거 싫으신 분들은 안 흔들어 먹으면 확실히 덜 아프니까. 저는 머리가 잘 안 아프더라고요. 막걸리를 먹어도. 머리가 커서? 아! 아! 아이 죄송합니다. 맞을 뻔했어요. 저 오늘 네, 막걸리 먹고 뒤지게 맞겠습니다. 두렵네요. 내가 발언을 실수한 것 같아요. 아니, 뭐, 별 말씀. 아니, 이러면 사람들이 평소 진짜인 줄 안다고요? 진짜잖아요. 우리 사장님, 사모님들 제가 여기 나왔고요.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편하게 좀. 잡사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참피대기 사랑합니다. 참. 쏴쏴쏴. 맛있네. 자, 홍어를 한번 드셔보시죠, 형님. 네. 자, 이제 고춧가루 소금. 아, 이렇게. 무조건 고춧가루 소금이죠, 홍어는. 확실히 삭힌 향은
적어요. 그리고 이게 수분기가 좀 있네 확실히. 이게 그 좀 많이 숙성을 시키거나 이런 물기가 좀 빠져요. 물기가 좀 빠져가지고 그 씹을 때 약간 살짝 건조한 느낌이 살짝 나는데 이거는 물기가 좀 많이 나는 느껴져. 너무 좋은데? 아, 형 좋으세요? 응. 나는 또 그렇게 뭐 안 삭힌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는 좀 그래도 쎄미인데? 저는 이게 좀 막 많이 삭혔다라는 느낌은 안 나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안 삭혔으니까 매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깊은 그 풍미나 이런 건 다 그대로 들어 있어요. 보니까 지금 조금 색깔이 좀 더 바란 요거 요거를 한번 먹어볼까요? 홍물리에, 홍물리에, 홍물리에. 대한민국 최초의 홍물리에. 천천히 조금씩. 좋은 숙성어 먹었던 느낌처럼. 딱 씹을수록 코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온 이 그 극한 향이. 그 많이 삭히지 않는데도 그 제법 좀 잘 나고 있어요. 저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수입산홍어에 대비 삭힌향은 고급스러운 느낌. 그렇죠, 그렇죠. 예.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홍어를 김치에 비교를 좀 많이 하는데 발효 어떻게 발효를 시키냐에 따라 예, 다르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좀 굉장히 좋은 원물을 살짝 그 잘 삭혔고 맛 자체도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보존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안에 좀 수분기가 딱 가득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질기다거나 이런 느낌 없이 그냥 뭐 잘 씹어 드실 수 있을. 네, 아, 제가 사장님 가서 말씀드리는데 향도 좋고 괜찮은데 이 식감이 별로야. 이게 홍어가 좀 탱글탱글해가지고 이 저온 숙성을 하게 되면 살이 살아 있고 그다음에 향이 탁 은은하게 탁 퍼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향은 괜찮은데 이 숙성의 이 살의 식감은 조금 약간 좀 푸석푸석한 느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형님 말씀하신 그대로 씹으면은 홍어는 원래 좀 여러 번 탁탁탁 착착 찰진 느낌으로 좀 씹혀야 되는데 그게 몇 번 씹다가 그냥 쓱 삼켜져 없어져 버리는 녹아버리는 느낌. 녹아버리는 느낌. 그 느낌. 그거만 좀 아쉽다. 근데 이거 저는 제가 이제 잡사님보다는 홍어 초심 훨씬 초심자잖아요. 나중 30대 이후에 홍어를 배웠으니까 향은 너무 좋아요. 제가 즐기기에는 너무 굉장히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향에서 오는 만족감은 55,000원이면 되게 좋다고 생각해. 근데 식감이 하나 일단 드시고 식감이 물러 그게 있어. 그러면 이제 뭐 먹어봐야 되죠? 일단은 그리고 이제 과연 이 고기는 어떤지. 아, 고기 삼합으로 해가지고 한번. 아, 삼합으로? 네. 자, 말씀하시고. 자, 삼합을. 네. 이 상태에서 김치. 아, 이 김치가 김치가 그래도 진실된데. 아, 이거거든. 어떻습니까? 나 표정이 지금 내가 잡사님을 정말 4년째 보고 있거든요. 이 표정은 긍정적인 표정입니다. 예. 미간이 살짝 안쪽으로 3cm 꺾이면은 맛있는 거고요. 바깥쪽으로 2cm 꺾이면은 맛이 없는 건데 안으로 굽었어요. 일단 긍정적입니다. 김치는 저는 좀 만족스러워요. 매콤하고. 오, 그래요? 김치가 좀 굉장히 좀 만족스러워요. 이거 약간 그 시원하면서 고향의 네, 그 아, 그 느낌 나요? 그 삭힌 것도 좀 기분 나쁘게 삭힌 거 있고 정말 이게 정말 곰사 같구나 정말 고급스러운 곰사금이 있잖아요. 그거를 1에서 10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 아, 참 이게 좀 대답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 어려워요? 이긴 한데 네. 이게 그냥 그 수입산을 막 삭혔다라는 그 느낌은 처음에 넣을 때 그냥 팍 독하기만 하고 향만 약간 염색약처럼 역할을 그거 그런데 요거는 근데 살짝 그 삭힌 토끼 향이 좀 나긴 나요. 근데
나는 그 염색약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여기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받았어요. 하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야. 좀 고급스러운 7.5 정도? 아 7.5. 김치. 김치는 한 8.5. 저는 아니, 고기만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요. 고기만. 네. 고기는 여기가 얇아가지고 두 점 먹겠어요. 두 점 먹을게요. 그리고 여기 희한한 게 이게 무슨 젓갈이죠 이거? 그거는 제가 갈치속젓 같습니다. 예. 오. 목포가 또 갈치속젓 유명하니까. 갈치젓 맛집인데. 예. 갈치. 일단은 갈치젓 올려가지고 이거 요거만 먹어볼게요. 고기는 저 이제 저는 추천하게 김치를 저거 한번 좀 드셔보세요. 김치가 괜찮아요. 김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김치 올릴게요. 아 뭔지 알겠죠 맞습니다. 어. 김치는 살아도 될 김치입니다. 김치가 이거는 나는 전라도 김치다. 나는 자랑스러운 전라도 김치다. 이런 느낌이에요. 딱 김치 자체가 너무 맛있네요. 시원하고 뭔가 너무 짜지도 않으면서 식감도 살아있고. 아 김치에서 다 풀리는데요. 김치 맛있네. 곰삭은 맛이 조금 빠지긴 하지만 김치의 전체적 밸런스는 저는 9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홍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홍어 김치고요. 그 다음에 이 홍어는 잡사님은 워낙 많은 걸 드셔봤기 때문에 저랑은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홍어는 80점 이상 주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세지도 않고 이 천장 까질 정도는 저는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국내산 홍어로서 너무 좋은데 제가 80점밖에 못 주는 건 이 식감 때문에. 식감이 약간 생물을 갖다가 이렇게 삭히다 보니까 우리 덕인집 갔을 때 잡사님이랑 그 생물 먹어봤잖아요. 그 끈적끈적함 있죠. 생물은 약간 뭔가 쫀득쫀득 탄성이 있는 게 아니라 끈적끈적함이 그대로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약간 그 부분에서는 맛이 없는 개념이 아니라 이질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만 먹으면서 이 표정이 나왔던 게 김치가 딱 캐를 해줘가지고 김치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김치를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안 먹겠습니다. 네. 사만으로. 뭐 저는 그냥 곁들여서 씹는 거는 여기서 좀만 더 업그레이드 되면 덕인씨 김치. 좀 약간 거고 뒤에 싹 짭짤하게 해가지고 매운 느낌 싹 올라오는 이 느낌이 홍어 느낌은 좀 나고 저는 근데 형님은 좀 만족스러워하시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 나는 홍어는 만족스러워. 저는 그 가격에 홍어는 조금 근데 이 가격 구성이나 이 뭐 가성비로 봤을 땐 이 정도면 저는 좀 훌륭하다는 말을 써도 괜찮을 것 같다. 55,000원이면 구성 자체는 일단 김치가 하드캐리하고 있어. 여기는 김치 꼭 드셔보죠. 김치는 내가 장담하는데 8-9만원 하는 홍합집의 김치야. 인정? 인정. 김치는 내가 수육이 편의점 수육이야. 아 수육이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뭐 전체적 밸런스는 좋습니다. 아 이건 살짝 건조하고 물기가 없고 이건 물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사먹고 먹어도 밸런스가 더 맞겠네.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가성비가 좋은 집이라고는 생각이 들어. 네. 이 정도 퀄리티는 사실 55,000원에 쉽진 않거든요. 그것도 국내산입니다. 아 그리고 아 뭐예요? 홍어 전을 오. 좀 주셨는데 아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는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 네. 애 아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애들은 가장, 애는 가라. 애들은 가라. 뭐 애나 이런 건 다른 부사 뭐 코나
이런 게 좋았습니다. 이거는 부산물이 없다. 홍어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치명적인 어떤 단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초심자들을 네. 위한 집으로는 좋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메뉴가 많잖아. 네. 그러니까는 내가 봤을 때 남도 음식 전문점의 개념이 좀 강한 것 같아. 음식 맛이 막 달라. 저는 계란이 너무 많아요. 계란이 너무 많고 저는 먹었을 때는 딱 홍어 씹는 느낌이 싹 나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묻혀있어요. 계란 향이 좀 더 많이 날 정도로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놀이공원 가서 롤러코스터 타는데 주니어용 롤러코스터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네. 참참참 써써써 나 근데 이 김치는 100% 인정. 거의 덕인지 급이라고 봐요. 이 정도면 전 정말 김치가 달렸다는 표현을 진짜 저도 쓰고 싶을 정도로 김치 맛있네. 어우 너무 적당해. 너무 곰삭지도 않고. 아,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어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듭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대로 된 오리지널 그 확 삭힌 홍어랑 이렇게 좀 부산물들이 나오는 그런 집을 좀 이제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뭐 추천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막 엄청 많이 삭힌 것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학습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그렇게 많이 삭힌 걸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분들한테 좀 굉장히 추천을 드릴 만한 그런 곳이라고 좀 생각을 좀 저는 하고 그리고 김치가 정말 진짜 최고입니다. 김치가 정말 최고였고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드릴 수 있고 형님 느끼시기에는 그냥 남도 음식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닌가. 남도 음식의 대중적인 맛? 약간 그런 느낌이고 저는 홍어의 삭힘이 되게 좋았어요. 당신이 비싼 홍어를 먹여가지고 제가 혀가 고급이 돼서 그렇지 사실 여기도 홍어 맛으로 따졌을 때는 괜찮은 홍어집이에요. 맛있어요. 네, 맛있고 김치 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이 고기는 사실은 편의점 고기 같은 약간 네, 그래가지고 좀 밸런스 좀 아쉬웠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가격이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여기는 이 홍어를 먹고 나고 이 전체적인 이 밑반찬을 먹고 나니까 다른 음식이 궁금해지는 약간 그런 집입니다. 이 손맛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쉽지만 그냥 후회되진 않을 것 같은 뭐 왔다 가면은 그냥 한 번쯤 먹을 만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홍어로드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발걸음 해주신 우리 출연해주신 우리 참피디 형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사랑의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